안녕하십니까. 돈드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와 인접해 있는 신축 상가주택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건물은 사용승인이 2022년 3월 2일 사용승인 난 건물로 최신축 건물이고요. 건물 외관과 건물 내부 인테리어가 아주 멋진 집으로 기대하셔도 좋은 건물입니다. 지도로 잠시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 주변으로는 아파트가 약 1만 6천 세대로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고 오늘 건물에서 남쪽으로는 성서공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종사하는 직장인 수가 약 4만여 명으로 오늘 건물 예비 임차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그리고 또 오늘 건물에서 서쪽으로는 성서계명대학교와 계명문화대학이 64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재적 학생 수가 약 3만여 명으로 오늘 건물은 평생 공실 걱정 없이 임대 사업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는 성서 동산병원이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직장인 수도 아주 많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거주하면서 3억 원대로 인수가 가능하고요. 오늘 건물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 게 주인세대가 복층이면서 아주 쓰임새가 좋고 옥상에는 하늘정원이 있어 루프탑으로 사용 가능한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으로는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두 가구와 주차 8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과 3층에는 원룸 두 가구와 3룸 두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4층에는 주인세대 한 가구와 원룸 한 가구로 전체 12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영상으로 바로 확인하시죠. 자, 건물이 있는 쪽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코너 부분에는 보시는 것처럼 통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 좌우 측면 쪽으로 보시면은 라임스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도로는 6m 코너를 접하고 있고요. 주차장 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건물 코너 쪽에서 보시면은 왼쪽으로 이제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문 왼쪽으로 보시면은 주차 6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칼라문이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층고 쪽으로 보시면은 SMC로 불연대 소재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 밑으로 보시면은 에어컨 실외기들이 가지런하게 매립형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정말 끝까지 기대하셔도 좋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뒤쪽으로 보시면은 주차 스톱보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마무리를 잘 해 놓으셨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화단에 조경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잘 신겨져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건물 전면에서 봤을 때 우측 측면이죠. 우측 측면으로 또 주차 두 대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는 전체 8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 측면이죠. 왼쪽 측면으로 보시면은 그래뉼 공법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건물 전면에서 우측 쪽으로 또 제가 이동을 해보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기둥들마다 주차할 때 이제 대리석 파손 없게끔 주차 보호대까지 구석구석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할 때 대리석 파손될 염려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층에 근린생활시설 두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다시피 1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방범창까지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 시공을 해 놓으셨고요. 자, 그리고 건물 우측으로 주차가 두 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 또 그래뉼 공법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집과 내 집하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차면 시설을 창호들마다 깔끔하게 다 감아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요즘에는 건축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관 배수구죠. 배수관을 기둥들 안쪽으로 삽입을 한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보시는 것처럼 건축법상 우수관을 이제 밖으로 이렇게 빼놓도록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수관도 굉장히 깔끔하게 밖으로 잘 빼놓으셨습니다. 자, 건물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다시피 복층 주인세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현관 열고 들어서면 왼쪽으로 보시면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정면을 보시면 8채널로 CCTV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또 근린생활시설 1호실이 한 가구가 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우측으로 보시면 계단이 있고 계단실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큰 청소 도구함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주인 세대부터 설명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TK 엘리베이터 12인승 사용을 하셨고요. 12인승 사용을 한 만큼 오늘 건물은 이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장애인분들도 드나들 수 있도록, 굉장히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굉장히 큰 12인승을 설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 주인세대 제가 영상 촬영을 위해서 문을 미리 열어 놓았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원룸이 또 하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층에는 원룸 하나, 주인세대 하나, 전체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세대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바로 보시면은 기역자 형태로 신발장이 깔끔하게 하이드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발장도 전체 6칸으로 굉장히 수납 공간이 넉넉하고요.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3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3연동 중문이 자동문인데 아직까지 전기시설이 덜 되어서 자동문은 지금 현재 조금 있다가 다시 열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주인세대 현관 문 열고 3연동 문 열고 들어서면은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거실이 나타납니다. 자, 거실 보시면 정남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일조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망권도 좋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복층이라고 설명드렸다시피 복층 지붕이 굉장히 높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지붕 밑으로 보시면은 천고 밑으로 실링팬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순환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채광창을 굉장히 넓게 빼두셔서 보시는 것처럼 거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일조량 굉장히 좋습니다. 자, 거실 밑에 쪽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큰 창호를 사용을 해서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복층이라고 설명드렸다시피 계단 올라가는 복층 올라가는 계단도 니은자 형태로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구성을 굉장히 잘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바로 뒤쪽으로 보시면은 왼쪽으로 보시면 냉장고 3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냉장고장을 미리 짜두셨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디귿자 형태로 싱크대가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싱크대 상판도 보시면은 인조 대리석이 아닌 나무 상판으로 굉장히 고가의 상판 사용을 잘 해두셨고요.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 보시면은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 미리 확보를 해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위로 보시면 인덕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은 스테인리스 제품 이렇게 굉장히 깔끔한 후드가 설치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있지만은 아일랜드 식탁 불편하다 하시는 분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 공간이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8인용 다이닝 테이블 하나 두고 가족분들과 여기에서 오붓한 저녁 식사라든지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여기에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왼쪽으로 또 보시면은 왼쪽으로 가시면 두 번째 방, 우측으로 가시면은 안방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안방하고 방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는 것처럼 아치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자, 먼저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안방이고요. 안방에 보시는 것처럼 좌측편으로 네 칸짜리 굉장히 큰 붙박이장을 미리 설치를 해뒀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옷장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자, 문을 한번 열어보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문도 잘 열리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공간도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옷 많으신 분들도 수납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웨인스 코팅 형태를 띄고 있는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 보시면은 또 안방 내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욕실 쪽에도 샤워부스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 역시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도 작지 않은 방으로 가족 구성원분들이 많은 분들도 들어오셔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뒤쪽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간에 테이블 하나 두고 이 공간에서 뒤쪽 야경과 조망권 보면서 티타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곧 있으면 또 오늘 건물 루프탑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루프탑에서 티타임을 가지실 자리가 또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과 두 번째 방 설명을 드렸고요. 그 가운데에 보시는 것처럼 외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외욕실 쪽에도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외욕실 거울 보시면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는 거울 설치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복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복층 올라가는 계단 보시면 굉장히 완만하게 잘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핸드레일도 오늘 건물 컨셉 화이트 톤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컨셉과 잘 어울리게 핸드레일도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을 잘 해 놓으셨고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단과 계단 사이에는 페인팅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칠을 해 두셨고요. 그리고 발판에는 또 나무 목재로 깔끔하게 잘 구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건물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자, 그리고 복층 벽면 쪽으로 보시면은 세 개의 벽등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더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복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복층 보시면은 복층 공간도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크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또 보시면은 시그릿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그릿 공간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또 강화 유리로 위험하지 않게 복층 공간이 굉장히 높이가 높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게 강화 유리로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자, 뒤쪽으로 보시면은 시그릿 공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뒤쪽에 보시면은 간이 싱크대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간이 싱크대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여러 개의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공간에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문이 하나 있는데요. 문을 열어보면 복층 공간에서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공간에도 화장실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을 잘 해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화장실이 3개이기 때문에 화장실 때문에 고생할 일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싱크대 위로 보시면 핫플레이트도 하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간단한 음식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위에 또 후드가 설치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층 공간 뒤쪽에 또 다른 테라스가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루프탑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루프탑 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루프탑 이동하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복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층 층고 쪽에 보시면은 징크 판넬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누수 걱정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문이 하나 있는데 옥상에서 계단실에서 옥상 올라오는 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루프탑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또 완만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핸드레일도 꼼꼼하게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게 이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은 루프탑이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요. 자, 아직까지 옥상 정원에는 방수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데 방수 조금 있으면 이제 곧 할 거라고 주인분이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주위로 빙 돌아가면서 보시면은 위험하지 않게 난간대를 이렇게 설치를 굉장히 깔끔하게 이제 잘 해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건물 위치에 대해서 대략적인 위치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자, 오늘 건물에서 서쪽이죠. 서쪽으로 보시면은 붉은색 건물들이 여러 동의 건물들이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이제 성서 계명대학교와 계명문화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또 붉은색 높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가 성서 동산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은 아파트가 바로 삥 둘러가면서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요.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 지역이라서 다가구 건물 많이 없는 지역이라서 임대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6m 바로 앞에 보시면은 시장 지붕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영상으로 보이실 거예요. 와룡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와룡시장이 굉장히 크게 시장도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장보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건물 루프탑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일부러 루프탑 있는 커피숍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오늘 건물은 내 집에 루프탑이 있는 커피숍처럼 사용하시면서 기분 전환하기 좋은 건물인 것 같습니다. 커피 머신 하나 두고 커피 내려서 마시면 커피 맛도 일품일 것 같습니다.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인분들 오시면
이 자리가 명품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커피 한 잔에 5,000원 정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치와 야경 그리고 조망권까지 합한 금액으로 5,000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농담이고요. 그만큼 이 자리가 멋지고 탐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오늘 건물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만한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또 대구 와룡산이죠. 와룡산이 바로 지척이 있기 때문에 산책과 운동하기에도 좋은 곳에 오늘 건물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간이 정말 탐이 납니다. 밤에 앉아서 지인분들과 그리고 가족분들과 야경, 멋진 야경 보시면서 티타임을 가지시면 정말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시 주인세대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세대 분위기 한 번 더 영상으로 비춰드리고 내려가면서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다시 봐도 쓰임새가 굉장히 좋고요. 잠시 여기에서 말씀드리자면 복층에 안방만한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단층에는 안방과 두 번째 방, 방 두 개의 거실과 주방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층고가 이제 높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실링팬을 달아놓으셔서 여름철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밑으로 내려오는 효과도 있고요. 겨울철에는 따뜻한 바람이 밑으로 순환되는 그런 실링팬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비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하면 난방비하고 에어컨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놓더라도 한 달에 2만원, 3만원 정도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적극 권장드리고요. 자, 그리고 앞서 설명을 이제 못 드렸는 게 디귿자 형태 상판 위쪽으로 보시면은 가운데에 굉장히 넓은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또 환기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환기 습기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납장도 위쪽 상부장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하부장 쪽에 디귿자 형태로 하부장 쪽에도 수납조이 굉장히 넉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많으신 분들도 수납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거실과 주방 가운데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 시원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주인세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주인세대 잘 보셨나요? 다시 내려가면서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룸 두 가구와 3룸 두 가구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계단 올라가는 복도 쪽에는 위장 스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과 문 사이에 이 복도 쪽에는 또 굉장히 깔끔한 타일로 시공을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복도 쪽에도 CCTV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안전하게 거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2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도 마찬가지로 3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두 가구, 3룸 두 가구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방계단 계단마다 보시면 왼쪽으로 통창을 빼두셔서 계단실도 굉장히 밝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건물입니다. 자, 다시 1층으로 내려왔고요. 자, 1층에는 현관 들어오시면은 바로 보시면 롱브릭 타일로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롱브릭 타일로 굉장히 들어올 때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1층에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상벨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재에도 굉장히 안전한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2가구, 원룸 5가구, 3룸 4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전체 12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34.1제곱미터, 9단위로 70.8평, 건물 연면적 431.1제곱미터, 9단위로 130.4평, 사용승인 2022년 3월 2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7억 8천, 융자 8억, 보증금 5억 4천, 인수금액 4억 4천, 월수입 516만원에 은행이자 31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203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인수금액이 4억 4천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억원대로 인수가 가능한 점은 매매금액 절충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억원대로 주인세대 거주하면서 월 203만원 이자 공제하고 월 203만원 나오는 건물 최근 들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건물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건물의 또 다른 특이한 장점은 오늘 건물은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 비용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건물 융자가 8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건물은 융자에 대한 이자가 8억에 대한 이자가 313만원 조금 높습니다. 지금 현재 4.7% 금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건물은 마이너스 대출을 사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높은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대출 이용을 안 하시면 금리는 4% 초반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 이자 충분히 내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월 순수익은 조금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신당동 성서 계명대학교 인근에 있는 최신축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